네, 올림포스 1의 10강 3번, 마지막 프랙티스 3번입니다. 마지막은 좀 어렵잖아요. 내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취조실에서 한쪽 면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거울,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떤 거죠? 네, 이렇게 생긴 방. 이 방에 보면 이제 거울이 있는데, 실제로 이 거울은 진짜로 그 있는 거울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울이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를 볼수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 경찰이 이 둘이 경찰에서 한 명을 이제 취조를 하고 있는데 취조실에서 저 안쪽에서는 사람 여기를 볼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원웨이 미러 한쪽만 볼수 있는 거울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글입니다. 다른 글도 사진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방과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안쪽에선 이 안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방이 갖고 있는 조명이 좀 어두운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 반사되는 걸 통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 방이 완전 어둡잖아? 지금 우리 교실이? 완전 어두우면 우리가 다른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서 서치라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약간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건데 조명이 낮아버리면 여기를 튕겨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거울 자체가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아니라 그냥 유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어둡고 저쪽은 밝으면 아무래도 밝은 쪽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밝고 여기를 불을 꺼놓는 거죠. 조명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조명이 이제 반사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를 쏙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어두운 효과가 나고 우리가 저기를 볼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여기를 못 보게 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진인데요. 취조실이 갖고 있는, 원웨이 미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는 조명을 이렇게 탁 켜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밖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 보고 있을 때이 사람들은 이 안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안쪽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명이 켜져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마 여기 유리 앞에 이렇게 보면 안에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됩니다. How do one-way mirror? 어떻게 한 방향만 보여주는 거울이 work 효과가 있고 작동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거울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동격이 콤마로 요 앞에 있는 걸 설명했는데요. used로 pp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ntegration room 취조실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공간이 바로 취조하는 공간이잖아요. integration room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유리와 같은 한쪽 방향만 보여주는 그 거울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문법이 상당히 첫 줄부터 할게 상당히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칠판에 와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동사 워크죠. 워크가 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자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안 받는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여기서 이제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얘가 수동이 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the once인데요. the once used 나와 있는 구조에서 앞에 있는 once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앞에 있는 once는요. 원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대명사, 특히 부정대명사로 쓰여집니다. 부정대명사가 뭘까요? 참 말이 어렵다.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라 하는데, used라는 수식되어지는 녀석이 뒤에 붙는 특징을 갖고 있죠. 뭐냐면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mirror, 거울이라는 단어를 복수의 명사를 대신 받고 있다. 지칭하는 대상이 어떤 녀석인가? 이런 걸 먼저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The once used in integration room.
취조실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 즉, 그 거울들인데 그 거울들이 one-way mirror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능동, 수동과 마지막까지도 적혀있는 포인트, 세 번째는 제가 깜빡했네요. used 수동으로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a one-way mirror는 seems to be a mirror. 거울처럼 보여집니다. 언제? When seen from one side. 그리고 when seen from the opposite. 되어져 있죠. 어, 이런 거울은요. 한쪽 면에서 보여지게 되면 거울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지만 but as a window 반대편에서 보여질 때는 창문처럼 보여지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seems to be 나와있고 when부터 나와있는 부분은 접속사와 ed가 되어져 있는 분사구문 뭐뭐 되어질 때로 해석이 되죠.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부분 이 seen이라는 녀석을 아마 see라는 동사로 바꿔서 내거나 ing를 쓸 거예요. 근데 이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좀 넓혀볼까? 이렇게 when seen이라고 돼 있으면 이 자리에 원래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 이 거울입니다. 거울 입장에서 지가 볼까요? 보여질까요? 다른 질문, 거울 입장에서 능동으로 보다일까요? 아니면 보여질까요? 당연히 거울이 주어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에 seen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한쪽 면에서 봤을 때는 거울 그리고 반대편에 봤을 때는 그냥 창문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면 그냥 거울이 있고 거울을 딱 보고 있는 건데 그 안쪽에서는 그 수사관들이라든지 경찰이 보고 있는 거죠. 창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n window 창문이 is disguised as a mirror to allow secret surveillance 아주 비밀스러운 surveillance 감시를 하도록 허락하도록 거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Physically, 물리학적으로는 there's such a thing as a one-way mirror. 뭐라고 적혀있죠? 그런 것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여주는 거울이라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the amount of the light reflected from one side is the same as that reflected from the side 라고 적혀있죠. PP로 되어져 있는 reflected와 뒤에 있는 reflected를 밑줄 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대명사 이 that을 동그라미 쳐도록 하죠. that 선생님이 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는요 reflected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명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지칭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래서 이 that이랑 똑같은 것을 단수로 찾아보는 겁니다. 짠짜잔짜잔짜잔 빛의 양 저 녀석입니다. 그래서 the light of the mount light를 대신 이 자리에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쪽 칠판 좀 볼게요. 영어에서 that과 those는 저것들이라는 개념에 지칭하는 대명사로도 쓰여집니다만 방금 있는 문장처럼 문장에서 중간에 등장하고 실제로 저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명사 that과 those가 있어요. 이 대명사 that과 those는 기본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칭한 대상에 따라 단수라면 정답은 that, 복수라면 those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은 효용사가 반드시 뒤에서만 수식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that이 나오고 that of your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네 것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것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고 이런 녀석 말고 많이 들어봤던 거는 those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who 같은 형태일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무슨 절? 효용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지 않습니까? Those who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됐죠. 그럴 때 those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복수 요거는 단수였던 거예요. 일반적인 대명사 그것이나 이런 것들이랑 달리 그 문장 안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앞쪽이라기보다는 뒤쪽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문장에서도 우리 지문 들어오세요. 이 tha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있는 단수의 명사